2년 만에 찾아온 자동차 축제 2013 서울 모터쇼 화려한 막이 올랐습니다. 넓은 전시 공간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펼쳐지는 자동차의 모든 것. 국내외 수많은 자동차 브랜드가 참여하고 기대 경쟁 효과가 약 1조 원에 달하는 이벤트. 자, 이제 서울 모터쇼에서만 만날 수 있는 신차들의 베일이 벗겨집니다. 모터쇼에 가면 자동차만 있다? 멋진 연예인과 예쁜 모델들, 여기에 다양한 체험 행사부터 소소한 즐길 거리까지 서울 모터쇼를 100배 즐기는 비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다양한 자동차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시간, 2013년 서울 모터쇼 그 현장, 바로 여기에 우리들이 와 있습니다. 네, 2013 서울 모터쇼. 자, 이번에는요, 자연을 품다, 인간을 담다라는 주제로 열리는데요. 그 규모 역시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서울 모터쇼, 간단히 정리 좀 해주세요. 네. 신차와 컨셉트카가 나오는 거는 모터쇼의 기본이죠. 네. 근데 이번 모터쇼에는 신차에다가 그 전기차, 네. 뭐 친환경차 이런 네. 부분과 다이나믹함이 결합된 그런 차들이 좀 많이 소개가 됐어요. 친환경성과 운전 재미를 동시에 줄 수 있는 차들이 많이 소개된 게 이번 모터쇼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다양한 차들을 이 한 곳에서 비교해보고 시승해보고 즐길 수 있는 아 정말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네. 모터쇼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레이싱 모델을 함께 볼 수 있는 요게 또 최대의 단점이에요. 다시 모터쇼였어요. 아, 이거,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거죠. 아, 그런 것만 자꾸 보시지 마시고요. 어쨌건 간에 이건 모터쇼이기 때문에 자동차를 위한 쇼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위주로 저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포츠카를 위주로 볼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지금 미션을 드릴게요. 자, 이 모터쇼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이 최고의 신차 이거를 인증샷을 찍어 오시면 됩니다. 인증샷 지금부터 이제 찍어 오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다 함께 출발해 볼까요? 네. 다 함께 스타트!